종목은요, CJ제일제당입니다. CJ제일제당. 자, CJ제일제당이 40만 원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강하게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누적적으로 지금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자, 동종목은 지금 기술적 분석 구간이요. 기술적 분석 구간이 매물 압력이 굉장히 많은 구간입니다. 자, 굉장히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올라오면 주가가 지금 때려맞고 지금 밀리는 거죠. 자, 이렇게 밀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여러분들이 아셨다면 이 종목 CJ제일제당을 40만원, 30만원에 매수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38만원만 넘어가면 여기서 때려맞고 밀리고 때려맞고 밀리고 또 때려맞고 밀리는 거거든요. 이때에 한번 작년에 한번 기술적 종합주가가 엄청 반등을 주니까 한번 시세 돌파를 내면서 강하게 반등권이 오다가 며칠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거꾸로 지잖아요. 자, 거꾸로 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종목의 미래 투자 값어치가 엄청나게 좋은 종목이냐? 이거 뭐 설탕 만드는 회사잖아요. 뭐 식품 회사인데 이 종목이 굳이 40만 원을 돌파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신다면 절대 이 종목을 이 구간에 매수할 이유도 없고 30만 원대에서도 매수할 이유가 없는 종목이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주가가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급락을 하고 또 기술적 반동 구간에 작전 세력들이 주가를 끌고 올라가면서도 개미들한테 또 눈탱이 치고 이러면서 주가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은요, 지금 매물 압력이 굉장히 강한 구간입니다.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 반등권이 올라온다라고 해도 절대 36만 원을 지금 쉽게 돌파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종목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요, 기다리지 마시고 주가가 반등권이 올때 빠져나오는 게 좋다. 동종목 잠재자산을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신다면 절대 이 구간에 올라온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익을 챙기거나 아니면은 손절을 빨리 치고 빠져나올 종목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올 때 정리를 하고 나오는 게 신상의 이로운 종목이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주식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것 같지만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아니면 투자를 하고 싶은 종목이 잠재자산이 얼마고 현재의 영업이익이 얼마고 미래의 투자 값어치가 있는 종목인가 없는 종목인가 이것만 알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면 백전백승을 하지 절대 주식시장에서 깨질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 절대 손실 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고점에 물리신 분은요,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